저도 오늘 돌아온 또 최근에 최는 실제로 꽤 괜찮은 픽입니다. 그리고 LCK에 안 나왔었는데 어쨌든 시동을 걸었었고 그쵸? 그러면 언제 나와도 안 이상한 픽이고 아래쪽 게임하기에 적절하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자, 그게 4세트, 5세트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진검대가 될 수 있습니다, DRX. 이런 플레이는 아주 이상적인 거라서. 자, 그러면 한번 기절 띄우고 창 맞추고 와. 이거! 아, 이 컨비네이션! 와, 지금 너구리가 벼락까지 퍼지죠. 쉔도 그렇고 전 이렐리아도 캐 예. 먹으려고 나온 픽인데. 어? 야, 오히려 저 지하들 일리아가! 자, 도식! 오! 체력이, 체력이! 아, 뜨거워! 세이브궁. 와! 세이브궁이 좋은 건 아닌데 뭐 죽일 순 없으니까요. 아, 그쵸! 이거라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드 바텀 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도권 싸움하고 예, 적점을 들어가고 와! 끝났어! 모랑 맥톤이거든요. 이거 먹어야 돼. 너 그럼 전력 먹었어요. 네, 이거 표식 체력 관리 조심해야 돼요. 표식 체력 관리. 먹었다. 오지나 오지나 오지나. 표식이 체력이 체력이 나가. 좀 해봤어 봤어. 와! 그래. 너구리 사냥 한번 해보자. 네. 체력도 조금 지금 안 좋긴 하니까 이렐리아 나름 예, 세거든요. 이렐리아가 예. 세긴 세요. 일단 도발 긁고 당신 전멸 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잡아야 돼. 네. 네. 자, 너구리 어떻게든 예, 뭐 아, 이번에 네. 이번에는 이게 안 그래서 예. 제압되었습니다. 예. 초비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허드랄 돌이킬 수 없어요, 사실. 예. 그리고 데이스턴! 네. 아, 베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형 일로 오셔. 보스도 킬. 네. 베릴 한번 잡아. 아, 교환. 페퍼트랑 교환. 아니, 이거 돼요. 표식. 네, 쇼메가 살려줄까? 아까 예. 뺐어야지. 예. 라인을 아, 뺐네. 그렇죠. 한 에이브 덜을 했네. 예. 1대1도 아니고 2대1 드레이븐까지 가면 그러면 이거 대가를 치러야지. 벌을 예. 받아야지. 드레이븐에게 길이라도 한번 선물을. 그 와중에 진짜 드레이븐 드레이븐. 네. 어, 그래. 오 돌아왔어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면 더 좋지. 어, 그런데 그렇죠. 네. 이번에는 게리아가 원. 게리아가 뭐라도 한 번. 원 누가 길 막아. 쇼메이커입니다. 네. 어, 그런 것들 예, 베릴이라도 네, 일단. 베릴 자 고스트가 네. 아, 잘못 끌어놓고요. 아, 물론 아직도 계속 봐야 돼요. 네. 전멸이 없는데 표식이 아, 네. 이레일도 저 멀리 있거든요. 어떡하나요 이거 아칼리스도 네. 전환하면 이레일 없대. 릴리아 사망 아니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다 릴리아가 네. 오기 오거든요. 이레일이 네. 오기 전에 이제 왔어 이제 왔어요. 오기 전에 표식 도란 죽었다 오기 전에 릴리아가 왔을 때 도란가 왔을 때 쇼메가 누구 잡을까? 누구 잡을까? 누구 잡을까? 아, 나 잡았습니다. 에이, 그냥. 네, 저기 조금은 에이스인가요? 살긴 했습니다만. 드레이브 과감하게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와 예측 사용 성공. 한번 땡겼고요. 예측 사용 성공이 나거든요. 네, 아, 땡. 이제 쇼메오입니다. 잡아야죠. 네, 한번 긁었고요. 네, 다음. 네, 아칼리가 아칼리가. 직접 너구리도 없습니다. 아칼리 있어요. 아칼리 있어요. 아칼리 너구리까지 건져올까요? 아니, 아칼리가 아칼리가 있어요. 아칼리 레렉톤이 저기서 킬격. 아칼리 레렉톤이 너무 힘겹대. 내가 죽여. 야, 이거 안 되는데 마지막 조기 트리플 킬. 혹시 쳐보나요? 이거 답 없다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이대로 가면 답 없다. 런스를 네. 한번 더 보자. 쉔 준비됐지? 네. 우리가 선택.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선택한다. 근데 이 언제 선택은 언제 노른자가? 네. 아, 체력이 이 선택은요. 네. 결과 보기에는 거대 유성부터 결과가 과연. 하여튼 베리를 바로 녹이고. 핫톱 베리. 예, 핫톱 버텼어요. 쉔 오고요. 쇼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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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쇼메이 쇼메이 연속해. 쇼메이 잡았고. 이래. 그리고 다음에 드리블을 했어요. 네. 물론 이쪽 지역에 난리가 나긴 했는데 기가 네. 막히게 네. 싸우긴 했습니다. 챔피언 대 챔피언 싸움은 이해했습니다만 수가리도 갑니다. 문제는 민혁 수가리도 갑니다. 제 네. 이거 뭐야 이거 챔피언 이거 왼쪽에서 네 빨리 잡고 나머지 잡고 나머지 잡고 나머지 잡고 세 번째 점프 네 근데 이쪽 드리블 못 풀었습니다. 비다 이거 비다 와 그래서 아, 왕좌에 담원이 계속 옵니다.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렇죠. 앉은 거예요. 그렇죠. 거의 롤드컵으로 롤드컵으로 LCK으로 자 시간 끌고 있습니다. 이미 왕좌의 주인을 정해졌고요. 제제 와 챌린저스 코리아 팀 최초로 우승.
됩니다. 아, 예, 엄청 좋아하셨어요. 뭐, 그렇죠. 창단 이후 첫 우승. 그렇습니다. 와, 고스트 킥. 고스트 오늘 생일 같아요. 네. 무슨 케이크빵인가요? 와, 고스트 너무 잘해줬다라는 네. 그런 마음이 와. 드러나는 것 같은 세레모니죠. 네, 이거다. 와. 정말 와, 너무나도 강하고 멋진 경기력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봐도 나중이 굉장히 더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네. 있는데 여기서 더 성장을 했어요. 정규 시즌 이후에 2015년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던 SKT에 비견될 만한 네. 실제로 데이터를 막 쌓아나가고 있는 다음업 게임이 경기력에 대해서 진짜 극찬이 자자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결승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